인풋에서 이그잼플이죠. 얘들 중에 쭉 내려와서 보면은 그 중에 이렇게 X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죠. 그래서 보다시피 요 내용이 여기 적혀 있는 HTML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TS 파일은 달라진 게 딱히 없고, 그리고 CSS도 뭐 딱히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 HTML을 복사를 해서 그대로 우리의 VS 코드 환경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옮겨뒀습니다. 옮겼고 뭐 달라진 건 없어요. 여기서 이제 그대로 구현을 했는데, 구현을 해서 동작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Jupyter 기본값을 이렇게 제가 디폴트로 준 거예요. 그리고 버튼이 X는 X인데 어떻게 X가 조금 이상하죠. 그러니까 버튼에 있는 버튼에 지금 X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버튼 모양이 우리가 원하는 버튼 모양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현재 이 Mat 아이콘 자체는 버튼 엘리먼트 속에 들어가 있죠. 그죠? 지금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야겠네. 버튼 내부에 있는 것이 맞죠? 버튼 위에 아이콘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클릭했을 때 그에 맞는 동작이 수행됩니다. 그죠? 그런데 버튼 모양이 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잡느냐 하는 거죠. 그래. 방법은 여기다가 바로 Mat Button 모듈을 넣는 겁니다. Mat Button 모듈. 그럼 자동으로 관련 인스트가 되죠.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은 어디에 기술되어 있느냐니까, Angular에서 버튼 부분이 있습니다. 쭉 보시면 버튼 있죠? 버튼 들어와서 API 파트에 보시면 다양한 형태의 버튼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API에서 모듈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되어 있는 모듈이 Mat Button 모듈이죠. 그죠? Example을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버튼들, 이런 식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그죠? 이런 것도 굉장히 예쁜 버튼들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져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넣고 끌은 다음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우리가 하니까 모양이 달라졌죠. 지금 현재 색깔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우리가 CSS 파일에 파란색을 지정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Add Component CSS 파일 여기입니다. 컬러를 블루로 지정을 했으니까 파란색으로 뜨죠. 이게 아니고 다른 색깔로 한다 그러면 또한 다른 색깔로 뜨겠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색깔이 바뀌었죠. 이것 외에도 다양한 형식의 버튼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Mat Button인데, 이 버튼을 그대로 아이콘이죠. 아이콘 Mat 아이콘에 예를 들어서 Mat Raised 버튼 하면은 또한 다른 형태의 볼까요? 지금 레이즈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탕색이 흰색이다 보니까 별 표가 안 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여튼 여기 있는 어디예요? 우리가 봤던 여기군요. 버튼에 관해서 이그젠플 예시가 여기 있는 것들이죠. 요것들 그대로 한번 복사를 해서 VS 코드를 옮긴 다음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